대한민국의 감사드립니다. 그럼 국민의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에도 저희 의회자정금 대회원에 참석해주시오. 오늘은 대회원님들께서 2003년도 사업을 승인하셨던 그 내용을 결산을 보는 날입니다. 이 감사패를 전달받은 분들은 저희 낙농산업에 나름대로 지대한 역할을 또 해주셨고 앞으로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그분들도 꼼꼼히 챙겨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진이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저희 우위에 대한 신선도 여러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꼭지를 찍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접근을 지금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우유자조금 대의원 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조금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를 강조하고 자조금의 투명성과 사업이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으며 대의원 1128명 중 100명께서 찬성을 해주셔서 사업대회관이 원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상훈 회계사회 1명이 와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조기감사를 했고 금년에 좀 끝인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29일 날 공연이 됐습니다. 사회적 개선은 제안서를 설명해 주십시오. 2024년 제1차 우유자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돼 23년도 우유자정 사업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서 공식 보장합니다. 포드 마일리지가 짧은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 확산. 우리 저희들의 자동차에서는 가격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국산의 원유에 우리나라는 20만의 1등급이지만은 뉴질랜드는 40만의 1등급입니다. 소비자들이 그동안 몰랐다. 우리나라 원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수한지 몰랐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국산의 우수성 다 비슷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광고 자체가 우리 내부적으로 농가분들한테도 좋은 의견을 들었고 세제포화나 세균수에 관련된 우리나라 원유의 우수성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입 면유류 대응에서도 같이 방송이나 소비자 단체와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2024년 제1차 우유자금 대회원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